보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학교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그녀가 어디에라는 질문과 자, 어디에 학교에 뭐 한다? 있다. 그녀가 학교에 있다라는 표현은 she she Okay. 어떤 녀석이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She is가 누가다네요. 누가다. She is. 그 다음에 at school 하면 그녀가 학교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학교에 있다가 뭐다? She is at school. 오케이. 그래서 at school은 무슨 뜻이니까? 학교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뤄요? 어디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Where is she? 그랬더니 she's at school. 학교에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오케이. 그래서 뭐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너는 보니부터 만들 건데요. 누가 다 해야 되니까 너는 본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는 본다. You see. 여기에 비동사는 쓸 필요가 그렇죠.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죠. You see. 첫 단계 넌 보니? Do you see?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오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많은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으로 many balls가 나오죠. 많은 공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상자 안에서 많은 공들을 봅니다라는 답이었어요. 그럼 뭐였더라? I see. 아이, see many balls. 그 다음에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오케이, 그럼 문장 대화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상자 안에서 뭐라 뭐를 보는지 물었더니 많은 공들이 보인대요. What do you see in the box? 했더니 I see many balls in the box. 오케이,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in the box? 이렇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 등장했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그 다음에 하다시가 사용돼서 두가 튀어나와서 묻는 말 만든 거. Are you가 아니고 do you다. 계속해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는 거예요. 그가 좋아한다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가 좋아한다. 그렇죠. He likes. 누가 다. 첫 단계 그가 좋아하니? 그렇죠. Does he like? 문장 완성. 그렇죠.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오케이. 그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그는 너를 좋아해. 너? You. 그렇죠. 그가 널 좋아한대. Who does he like? He likes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공원에서 논다라는 표현. 뭐 바로 가볼까요? 아,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그렇죠. 그들이 논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They play예요. They plays예요. 그렇죠. They play. 누가다. 하다시 사용된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그들이 공원에서 놀아요. They play at the park. They play at the park. Okay, at the park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공원에서라는 대답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그렇죠. 어디랑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렇죠.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8시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것이, 언제, 8시에, 뭐 한다, 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It is at 8. It is at 8. 오케이. 그러면, at 8는 무슨 뜻이니까? 8시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어울려요? 그렇죠. 언제 8시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When is it? 이시 만약에 더 미팅, 회의 대신 왔다면 회의가 언제 있냐고 묻는 게 되겠죠. 회의가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en is the meeting? It is a day.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화난 니를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너는 화난 니? 너는 화났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너는 화났다? 그렇죠. You are angry. angry가 화났다가 아니죠. 화난 니는 어떤 시니까 비동사 사용해서 누가다. 그러면 너는 화난 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angry?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화나지 않았어. No, I am not angry. 하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너 화났니? Are you angry? 그랬더니 아니야, 나 화나지 않았어. I'm not angr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그렇죠. She is dancing. 댄스는 하다시지만 댄싱은 춤추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합쳐서 누가다.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이에요. 그렇죠. She is dancing on the stage. She is dancing on the stage. 그럼 on the stage는 무슨 뜻이니까? 그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뤄요? 어디랑 어울리죠. 그렇죠? 어디? 무대 위에서. 그래서 on the stag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Where is she dancing?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오케이. 다음에 넘어가고. 나는 전밤 10시쯤 되면 졸리더라. I am sleepy around 10 p.m. 그렇죠? 나는 대략 10시쯤 되면 좀 졸려요. 오케이. Okay. Sleepy가 졸린이란 어떤 시니까 누가다 할때 비동사가 들어왔죠. 예? 테스트가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 책을 가지고 가야지. 테스트 돼 있어도 처음부터 제우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슬리피가 졸린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 I am sleepy around 10 p.m. 무슨 뜻이에요? 대략 10시쯤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하고 짝을 이뤄요? 그렇죠. 언제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en are you sleepy? 그래서 언제 졸리는지 묻고 답하는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When are you sleepy? 그랬더니 그렇죠. I am sleepy around 10 p.m. 그렇죠. I am sleepy around 10 p.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니야. 그녀는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No. She, 그렇지.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애터파크는 뭐그 공원에서 뭐, to the park는 그 공원으로. 됐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그러면 이 대답은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Does she walk to the park? 라고 물었던 거예요. Does she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Yes, she does.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만든다부터 만들면? You make. 너는 만드니? Do you make?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Do you make ice cream? Do you make ice cream?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드니까. 아이스크림 해도 되고 make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니까 그냥 뭐뭐 한다 뭐뭐 하다시에 그냥 yes I do 해도 됩니다. Do you make ice cream? Yes I do. 만약에 만들지 않는다면 No, I don't make ice cream. Yes I do. No, I don't. Okay. 왜 너의 생일은 언제냐? 너의 생일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 그럼 그것이 있다. It is 그것이 있니? Is it? 그러면 그것은 언제 있니? When is it? 그러면 네 자리에 얘는 그냥 바꿔 놓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생일 언제니? 그렇죠.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그랬더니 그것은 5월 달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5월 달이야. It is in May. 6월 달이야. It is in June. 7월 달이야. It is in July. 7월 달입니다. It is in July. In July의 뜻은 뭐니까? 7월에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When is your birthday? It is in July. 7월 달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의 형이 그 공원에서 노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나의 형이 논다부터 만들죠? 나의 형이 놉니다. My brother. 플레이입니까? 플레이즈입니까? 그렇죠, 플레이즈죠. My brother plays. 그러면 첫 단계, 나의 형이 놉니까? Does my brother play? 문장 완성. 그렇지. 뭐라고요?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여기에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your brother겠죠. Your brother. 대신에 뭐 써요? He. 그러니까 여기도 does가 있는 거죠. 이거 안 먹이려봤자 이것도 남자 한 명이니까 does he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위치. 자, 그러면 그래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렇죠. Yes, he does.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No, he, she doesn't.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있다라는 것만 이다, 있다라는 표현은 비동사가 한다는 것만 좀더 확실하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오케이, very good.